똑똑해서 자랑도 많이 했던 딸 순영 씨. 갑자기 어린아이가 돼버렸습니다. 일로 와. 내 통장 줘. 어? 내 통장. 아, 됐어. 저기 앉아.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도 뭘 달라고 한 거야, 따님? 돈 달래, 돈. 아, 어디에 쓰려고요? 제가 반찬 같은 거 제가 다 사오잖아요. 필요한 게 많지, 뭐. 돈을 자주 달라고 그래요? 아, 맨날 줘야 돼요. 내 통장 줘. 돈도 없는 통장을 왜 자꾸 달래? 결국 오늘도 백기를 든 정숙 씨. 온종일 돈 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순영 씨를 이길 수 없습니다. 생활비 하려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?